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원 내던 걸 118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9% 10%까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저도 막막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큰 사건도 나는 거고 북한도 계속 쿵쿵쿵쿵 하는데 12월 달까지 1월 달까지 작은 전쟁 아닌 작은 전쟁이 날 수 있는 2024년도까지 계속 술렁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2022년을 돌아보면은 진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세금도 문제고 나라 경제는 뭐 나라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정말 제 주위에 계시는 분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60만 원 내던 걸 지금 118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8%대 올랐지? 8%대 올랐는데 9% 10%까지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저도 막막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갚을 게 많고 대출 내야 될 게 많은데 이래서 어떻게 뼈나 좀 살아남아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살도 깎아야 되고 뼈도 깎아야 되고 국민들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든데 나라님들 조금 이렇게 자중하셔야 되는데 중심이 아직 안 잡히셔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오존층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술렁거리면 저기서 술렁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큰 사건도 나는 거고 지금 북한도 계속 쿵쿵쿵쿵 하는데 12월 달까지 1월 달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 아닌 작은 전쟁이 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윗선은 그 나라님들은 그냥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시지만 거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투리로 짜부된다고 그러거든요.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네. 이 터져나가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암암리에 물론 해외 외국으로 뭐 관광이 풀리다 보니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거 다 이럴 때 안 나가면 언제 나가겠냐 한 뭐 여유가 있어서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이 돼야지 저희 국민이 자중하고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게 11월 달이지 양력으로 11월 달인데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계속 웅성웅성 내년 4월까지는 좀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1월 달에 멈춰야 되는데 1월 달에 멈추지 않으면 조금 더 이게 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2022년에 계속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게 아직 좀 나라가 중심이 아직 안 잡혀서. 그렇지. 아무려면 중심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지금 동쪽에서 문제가 생겼어. 근데 동쪽에 막 몰려가고 있는데 서쪽에서 갑자기 꽝 하고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찢을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고 뭔가가 막혀버려서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뭐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다 정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정말 큰 사건도 터진 거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 국민들은. 국민들은 자꾸 살려달라는 거고 윗선은 중심을 잡겠다고 하시는 건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중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언제쯤 나라가 좀 좋아질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3년은 계속 힘듭니다. 아, 그래요? 2-3년은 제가 원래 그 전에 우리 동자님도 2024년도까지는 조금 술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2022년 지금은 11월
지금 20일 조금 넘었지. 현재 날짜로 11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뭐 2022년 11월 22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까지는 계속 술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저번 촬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뼈나 똑바로 붙어 있을지 살이나 붙어 있을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국가가 안정돼야 국민들도 안정이 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님이 조금 편안해 주시고 조금 웃음이 져야지 국민들도 웃음이 가득할 텐데 너무 이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뉴스를 요즘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틀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야당, 여당 이런 것만 나오고 일반 대중적인 그런 거는 큰 사건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것도 시끌시끌할 것 같고 마음이 그래서 아이들이 뭘 알겠냐만 저희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잠깐 틀었다가 얼른 꺼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